네, 튜토리얼 세 번째 실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니폼하고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할 코드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상태 그대로 세이브를 하나 해놓을게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저장해서 이게 T03의 튜토리얼 03의 스타트예요. 이게 처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먼저 실습을 해볼게요. 유니폼을 선언할 때는 여기 지금 버텍스 쉐이더에 유니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도 한번 유니폼을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유니폼 똑같이 미디엄 P로 해볼게요. 미디엄 P 그 다음에 3개짜리 벡터, 4개짜리 벡터인데 이건 뭐냐고 뭘 쓰려고 하냐면 컬러를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컬러라고 해볼게요. 유컬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이 색깔 값을 유컬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유니폼을 어디서 썼나 보면 여기 렌더 씬에 들어가면 유니폼이 있어요. 보니까 매트릭스 로케이션에 질 겟 유니폼 이렇게 갖고 가져왔죠. 그래서 그게 똑같이 우리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복사해서 매트릭스 로케이션이 아니라 유칼라 로케이션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gl get uniform location 프로그램에 이름 지어 놓은 게 우리가 유칼라였죠. 유칼라라고 하면 유칼라가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로케이션에 그 유니폼의 프레그먼트 쉐이더의 유칼라 로케이션이 이제 유칼라 로케이션이라는 데 저장됐죠. 그러면 그 유칼라를 한번 보내볼게요. gl.uniform으로 보냈는데요. 유니폼으로 보냈는데 매트릭스가 아니고 유니폼으로 그냥 보냈는데 4개짜리로 네, 그냥 플로팅 포인트로 보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어디다 보내냐면 네, 유칼라 로케이션에다가 유컬러 소문자네요. 유컬러 로케이션에 그 다음에 콤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4개를 보내야 되죠. 그죠? 유니폼은 어떻게 쓰냐면 네, 명령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유니폼하고 유니폼하고 4개짜리고 플로팅 포인트고 가로 열고 로케이션 한 다음에 데이터들을 쭉 보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1.0, 0.0, 0.0 하고 1.0 이렇게 하고 네 개를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봅시다. 네, 결과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가 어떤 값을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 유칼라라고 하는 걸 보내주고 공통적으로 모든 프레그먼트 쉐이더가 병렬 처리를 하는데 동시에 공통적으로 유칼라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에도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조금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유니폼에 하이피로 합시다. 하이피. 그래서 그런데 이게 벡터 2로 스크린으로 XY 좌표로 보내면 되니까 XY 좌표로 그 다음에 약간 트랜슬레이트라고 직접 쓰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TRXY라고 할게요. 그럼 TRXY라고 하는 게 2차원 벡터로 정의가 됐죠. 그러면 이 TRXY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GL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GL 포지션에 점 XY를 그쵸 뭘로 바꾸냐면 TRXY로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2차원 벡터가 XY니까 XY 두 개만 TRXY로 바뀌어지는 거죠.
TRX Y만큼 바뀌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어사인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만큼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쉐이더 프로그램에서 유니폼 로케이션을 가져오는데 요거는 U TRXY 로케이션 해갖고 그다음에 요게 똑같이 버텍스에서 TRXY죠? TRXY를 가져와라. 그러면 TRXY를 가져오겠죠. 그럼 TRXY 로케이션에 지금 두 개, 어떤 로케이션이 저장됐고, 그럼 똑같이 여기도 GL.uniform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플로팅 포인트 보내주실 건데, 요 TRXY 로케이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Y를 0.3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볼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유니폼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필요한 어떤 트랜슬레이트를 한다든가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값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버텍스에다 어떤 값을 줄때 모든 버텍스에다 공통적으로 값을 적용하는 데이터로만 쓸수 있다. 유니폼은 그렇게 쓸수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조금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0.1만 옮길게요. 이 상태로 제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요 0.1만 이동한 상태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제가 뭐라고 저장해놓을 거냐면 복사본 저장하는데 유니폼 실습을 했으니까 TR03에 유니폼 실습 끝났음. 유니폼 상태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애트리뷰트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버텍스마다 다른 색깔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텍스마다 다른 색깔을 갖게 하려면 일단 버텍스 어레이 오브 스트럭처가 있었고 스트럭처도 어레이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번엔 우리가 두 개다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여기다 색상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R G B 그다음에 알파 값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은 빨간색으로 하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버텍스 여기 콤마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네, 그리고 지우고요. 버텍스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1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버텍스 데이터에 어트리뷰트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여기 일단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버퍼에서는 뭐 별로 바뀔 게 없죠. 요 데이터를 그대로 다 샌딩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버텍스 버퍼를 어떻게 쓸 건가 생각해 봤더니 버텍스 쉐이더에다 어트리뷰트가 들어왔는데 어트리뷰트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트리뷰트 하나를 더 카피 뜨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하이피로 해볼게요. 사실은 색상은 하이피로 할 필요 없는데 얘를 마이칼라라고 해봅시다. 마이칼라라고 해놓고 4개짜리가 됐어요. 근데 이 마이칼라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텍스마다 색깔을 다르게 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베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넘겨줄 거예요. 콜. 콜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줄 텐데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죠? 베링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써 있죠? 하이피 그다음에 벡터 4개짜리 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 똑같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칼라를 줘야죠. 그 줘야 되니까 이거를 6칼라에서 칼라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버텍스 쉐이더에서 베링으로 넘어온 콜값을 여기서 똑같이 쓰고 프래그먼트 컬러를 이 콜값을 어사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쓰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버텍스 쉐이더 뭐 이렇게 하고 컴파일했고 보니까 어트리뷰트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GL bind attribute location이라고 하는 걸로 바인드를 했어요. 아하. 그 로케이션 번호를 매겨 줬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0번에는 my vertex을 쓰고 1번에는 my color를 써야지. 그러면 0번 attribute는 my vertex, 1번은 my color가 됐죠. 그러고 나서 attribute가 또 어디서 쓰이나 봤더니 네. 여기서 봤더니 그림 렌더 씬 함수에 들어가 봤더니 어트리뷰트가 여기서 썼어요. 뭘 썼냐면 GL enable 버텍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호. 그러면 0번, 1번 둘다 enable 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트리뷰트 포인터에서 두 번째 어트리뷰트 값을 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어트리뷰트, 1번 어트리뷰트는 몇 개가 있어요? 예. R, G, B, A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프로팅으로 넘겨줬고 프로팅 포인트로 넘겨줬으니까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프셋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는 바이트예요. 그 다음 버텍스는 여기서 그 다음 버텍스를 여기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가 전부 4바이트짜리 플로팅 포인트로 했으니까 47에 28바이트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둘다 여기는 둘다 버텍스 포인터에서 네, 28을 줘야 돼요. 28 이렇게 주고요. 28을 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시나 볼까요? 그렸는데 색깔이 이상하게 하얀색으로 나왔어요. 아, 왜 그럴까 보면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X, Y, Z가 있으니까 그세 개를 점프해야지 컬러가 시작되잖아요. 그 값을 어떻게 주냐면 네, 12바이트를 넘어서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컬러 값은 어디 있냐면 요 12바이트를 점프해서 여기가 첫 번째 그 컬러 어트리뷰트 값이잖아요. 네, 그거 정보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안 그리네요. 어트리뷰트 포인터는 4개인데 28이고 12예요. 그리고 이걸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릴로드 해 볼게요. 왜안 되죠? 네, 한번 버텍스 쉐이더 코드를 가봅시다. 우리가 뭘 실수했는지. 네, 뭔가 잘못했나 봤더니 컬러별로를 넘겨주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콜론은 이렇게 하고 마이 컬러를 그대로 카피 뜰게요. 이러면 네, 실행이 될 겁니다. 릴로드 하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텍스마다 색깔이 다르면 베링 밸류들이 인터폴레이트 돼가지고 버텍스 색깔이 인터폴레이트 된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기 위해서 이쪽 버텍스 값의 색깔도 바꿔볼게요. 여기 흰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삼각형도 색깔을 새 버텍스의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릴로드 했더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폴레이션은 쉐이더 프로그램이 익스큐트 되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그 각각의 픽셀 값을 계산할 때새 버텍스 값을 인터폴레이트해서 계산한다. 이 중간 값은 이새 버텍스에 있는 정보, 베링으로 들어온 정보를 인터폴레이트해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버텍스 컬러링을 한, 네,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써서 버텍스 컬러링을 한 코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제가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해놓을게요. 복사본 저장. 이건 뭘 했냐면 T03에서 네. 버텍스 컬러를 줬어요.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버텍스 데이터를 좌표 데이터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칼라 데이터구를 따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어레이 버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버텍스 버퍼라고 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리어블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칼라 버퍼라고 한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버텍스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겠지만, 그죠? 어레이 버퍼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퍼 해가지고, 버텍스 데이터를 보내줬는데, 버텍스 버퍼는, 일단 요거를 제가 카피 뜰게요. 그대로 카피 떠서, Ctrl-C, Ctrl-V 하고요. 이 버텍스 데이터를 제가 이 앞에 거는 이제 코멘트 아웃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버텍스 데이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를 요렇게 카피 뜰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카피 떠 놓을게요. 놓고요. 여기다가 이거는 컬러 데이터라고 할게요. 컬러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버텍스만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네, 지워볼게요. 빨리빨리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코마 없어야죠. 그럼 여기에는 버텍스 데이터에는 버텍스 좌표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컬러 데이터에는 반대로 컬러만 집어넣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네,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는 컬러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고서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 어레이 버퍼는 크리에이트 버퍼인데, 크리에이트 버퍼를 해야 된대요. 근데 버퍼가 하나 있고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버퍼가 우리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trl-C 해서, 어레이 버퍼에다가 크리에이트 버퍼 해갖고 이 어레이 버퍼를 만들어서 놓고 데이터에 버텍스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쪽에는 우리가 여기다 선언했죠. 그 다음에 그 어레이 버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이름을 어레이 버퍼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요거를 어레이 버퍼를 안 쓰고 버텍스 버퍼를 쓸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레이 버퍼가 아니라 버텍스 버퍼가 되겠죠. 버텍스 버퍼. 그다음에 이 버텍스 버퍼를 여기다 넣어서 버텍스 버퍼 바인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레이 버퍼에다가 이렇게 하고 버텍스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컬러 버퍼를 막 크리에이트 하고요. 컬러 버퍼를 크리에이트한 다음에 컬러 버퍼를 바인딩 하고요. 바인딩한 데이터에다가 컬러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컬러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버퍼 두 개에 컬러 데이터고 그다음에 버텍스 버퍼 데이터가 두 개가 버퍼가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이 버텍스 버퍼하고 컬러 버퍼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글로벌로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쉐이더 프로그램은 가봤더니 베링 이렇게 돼 있고 쉐이더 프로그램은 고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이 필요한데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0번 1번 0번 1번 이거 두 개는 구분해 놔야 되겠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렌더 씬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버텍스를 이네이블 시켰어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포인터가 있는데 지금 이 어트리뷰트가 쓰는 데이터의 버퍼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GL 점 바인드 버퍼를 합니다. 바인드 버퍼를 하고요. 바인드 버퍼에 여기 보시면 바인드 버퍼 여기 바인드 버퍼 하는 코드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죠? 네. 여기 있었죠. 버텍스 버퍼와 칼라 버퍼 이두 개를 어레이 버퍼 두 개에다가 이네이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엔더신에서 네. 그래서 바인드 오프하고 네. 아니 저기서 카피 떠왔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만큼을 카피 떠올게요. 조시하고 네. 여기서 엔더신에서 네. 알려줘야 됩니다. 바인드 버프 해가지고 두 개를 바인드 버프 하는데 이걸 바인드 버프 했어요. 첫 번째. 버텍스 버퍼를 바인딩 버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한 버퍼의 버텍스 어트리뷰트는 여기인데, 여기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세 개가, 아까는 28바이트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개만 있으니까 3, 4, 10이죠? 10인지 뭔지 모를 때 꽉꽉 차 있다 그럴 땐 00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네. 1번 어레이는 이 바인딩된 버퍼에서 00 하고 넣어주면 똑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인드 버퍼를 두번 해주고, 컬러 버퍼 한번 해주고, 어트리뷰트 포인트 알려주고, 바인드 버퍼에서 버텍스 버퍼 따로 해주고, 포인터가 다르다라고 한걸 알려주고 나서, 여기 이제 바인드 버퍼 이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드로우를 해요. 드로우를 하면, 네, 실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실행이 됐죠. 똑같이 실행이 됐어요. 근데 왜 색깔이 잠깐 변했죠? 뭐 색깔이 왜 변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카피하면서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버퍼를 따로 쓰는 데는 이런 식으로 버퍼를 두개 넣고 바인드 버퍼에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할수 있겠죠. 그래서 드로우 하기 전에 버퍼 두 개를 바인딩해서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가 이렇게 된다. 두 개의 버퍼가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걸할수 있다고 그랬죠? 어트리뷰트 값을 그냥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버텍스 어트리뷰트 해갖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로우 하기 전에 나 이제 이거 버텍스에 준 데이터를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 한 색깔로 칠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 어트리뷰트 하고 씁니다. 어트리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RGBA니까 4개죠. 4개짜리 F값을 줘요.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색깔이에요. 1번 이거죠. 어트리뷰트 포인터 1번, 4번 되어 있었던 요 1번 어트리뷰트를 바꾸어서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0.0 블루로 그냥 바꾸고 싶어요. 1.0 이렇게 넣어주면 네. 이 1번 어트리뷰트가 전부 0이 모든 버텍스가 똑같이 RGB 값이 이게 작동하게 돼요. 그런데 릴로드 해보면 안 그려요.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 버텍스 어트리브 4F가 not defined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버텍스 애트리뷰트 4F 맞는데? 미안합니다. GL점을 써야죠.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런 해보면 에러는 없어졌는데 나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네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어트리뷰트를 버텍스 어레이에서 쓰는 것을 디제이블 시켜야 됩니다. 끄고 버텍스 버퍼에 있는 버텍스 오브젝트를 끄고 나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4V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하고 다시 릴로드 해볼게요. 그럼 파란색으로 그렸죠. 네, 그러니까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전부 공통으로 똑같은 걸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를 디제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포인터로 그러니까 버텍스 어트리뷰 사비로 원하는 값을 전달해주면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동일한 어떤 값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를 네,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T3에 컬 그렇죠? 어트리브 네. 어트리브를 네, 코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실 때 아, 이게 코몬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컨트롤 X 해가지고 이거를 쓰고 싶으면 이걸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잘못된 매우 불합리한 코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기 전에 이네블 했다 디제이블 했다 그두 개가 있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단위 색깔로 칠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색깔로 칠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를 이렇게 예, 코멘트 아웃 하면 노노노노 여기 아니요, 이거를 여기다 카피해 놓을게요. 컨트롤 X 하고, 네, 여기다가 이걸 넣어 놓으면, 이거는 했어도 디제이블 되지 않으면 원래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러면 릴로드 하면 원래, 네, 잠깐만요. GL, 네, 디제이블 됐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 돼 있는데, 이네이블 돼 있고, 바인드 버퍼에서 컬러 버퍼를 썼고, 그래서 바인드 버퍼 이네이블 01 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네, 릴로드 해볼게요. 어? 왜안 바뀌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나요? 잠깐만요. 프레스 네, 릴로드 해볼게요. 어? 이거 작동하지 않는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지금 세이브 에지가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 저장 T03이라고 다시 저장해 놓을게요. 예, 바꿀게요. 이렇게 그 T03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켜도 사실은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가 이네이블 됐기 때문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릴로드 했는데도 작동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두 개의 버퍼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의 버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버텍스에 원하는 속성을 주어서 필요한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프로그램 자주 고쳐가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